노리즈 스피너베이트의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노리즈 해외 영업부 직원 니시야마상과 함께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리즈의 스피너베이트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노리즈의 스피너베이트에는 몇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파동이 강한 거, 약한 거, 얕은 렌즈를 끄는 거, 깊은 렌즈를 끄는 거. 움직임이 파장이 큰 거, 파장이 작은 거, 그다음에 깊은 곳에 사용하는 거, 얕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 どのようなところを 引けるかというのは ここに カタログに 표가 載っていますので まあ 詳しくは こちらを見てもらえればわかります。 그 종류들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 카탈로그에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금년도 노리즈 일본 카탈로그인데요. 좀 일본말로 돼 있어서 그렇지만은 일단은 여기에서 간단한 특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今回 ここに 준비している ものは 전부 가장 오소독스에 쓰일 8분의 3 온스의 루아です. 그 오늘 준비한 샘플들은 전부 다 8분의 3 온스인데 가장 그 시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입니다. 뭐この中で 가장 한국의 오카파리から 使うのに 適しているのが この 윈도렌즈ですね. 그 이 중에서 그 워킹 낚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 이 윈드레인지입니다. この윈드레인지は、コンパクトなシルエットです。 이 윈드레인지는 그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실루엣이 작습니다. コンパクトなので、投げた時に、まあ遠くに飛びやすいです。風の影響を受けにくいので。 그 컴팩트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 던질 때 워킹 낚시할 때 던질 때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그 바람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この2つを見てもらえばわかりますけど、 こちらの方は両方ともコロラドブレードですね。 이 두 가지를 보시면은 이 왼 그 오른쪽 것은 블레이드가 둘 다 콜로라도 타입입니다. こちらはタンデムウィローといってコロラドとリーフです。 이것은 그 텐덤 스타일이라고 말하지만 한 가지는 텐덤 스타일이라고 말하는데 윌로우와 콜로라도가 달려 있습니다. 어필의力はコロラドの方が強いです. 어필력은 소위 어필력은 이 콜로라도 양 콜로라도 쪽이 낫습니다. 네, 콜로라도와 어필을する波動を大きく作るので 浅い 렌즈를 引くことができます. 이 콜로라도는 그 윌로우 블레이드에 비해서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얕은 레인지에서 그 리트리브 액션 주기가 줄 수가 있습니다. こちらの方はコロラドとウィローがありますので、これと比べるとちょっと下のレンジを引くことができます。 이것은 그 한 가지는 윌로우고 하나는 콜로라도 블레이드라서 이 더블 콜로라도에 비해서 조금 더 깊은 수심에서 레인지에서 리트리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미즈가 숨데이테 사카나니 아마리 오키나 하도오 아타에타쿠나이 토키와 고치라오 쓰카이마스요. 그 물이 깨끗하고 베스가 별로 그 큰 파장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그 텐덤이 좋습니다. 아사이 바쇼とか 미즈가 니고테르 바쇼데와 고치란호가 오스스메ですね. 얕은 장소나 그 다음에 물이 좀 탁한 곳에서는 이 더블 콜로라도를 추천드립니다. 아또 뭐 他にも 이러이러 種類 あるのですけど よくノリーズの中で有名なのがこの3種類です。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은 그 가장 또 인기 있는 것 중에 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この3つはノリーズは、ボートからの釣りで使う製品が多いですが、まあ、もちろんボートでも使えますけど、まあ、おかっぱりでも使えます。그노리즈루어들은많은경우가보트낚시에서많이쓰이지만은이제품들도보트낚시에서도쓰이지만워킹낚시에서도가능합니다샬로우롤이게샬로우롤입니다이게普通의노말의크리스탈에스이게그노말크리스탈에스입니다이게디퍼레인지이것은디퍼레인지입니다シャローロールは両方ダブルコロラドです。シャローロールは양쪽다ダブルコロラド입니다。ダブルコロラド입니다。ノーマルのクリスタルエスはコロラドウィローです。일반クリスタルエスはコロラド하고그ダブル이ウィローが섞인텐덤스타일입니다。ディーパーレンジはウィロー、ウィローです。ディーパーレンジはダブルウィロー입니다。ダブルコロラドのシャローロールは浅いレンジ、ノーマルのクリスタル S はミドルレンジで、ディーパーレンジがディープのエリアをそれぞれ引くのに適しています。네シャローロールが얕은곳그다음에일반크리스탈 S が중간수심이라고하면이ディーパーレンジが그깊은곳에서사용하시면됩니다。アピールの強さはシャローロールが一番強くて、まあ、中間で一番アピール力は少ないです。アピール하는그영향력으로말하자면이シャローロール이가장크고그크리스탈일반크리스탈 S が중간그다음에디퍼레인지쪽이가장약합니다、はい、いろんな場所魚の状態、水の色ありますので場所に合わせて使い分けるのが重要です。이장소이런저런장소들이있고그배스의상태가다다르고그물색이나이런것이다르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이런저런것들을선택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ここにもいろんな種類もあり色の種類もありますし、ここは8分の3だけ持ってきましたけど、2分の1、4分の3、8分の5、いろいろ重さもあります。물론여러가지색상의그스피너베이트들이있고또여기에는전부다8분의3온스만가지고왔지만이외에도2분의1이나4분의1이나그다음에뭐8분의5온스같은다양한무게들이있습니다。じゃ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は、그럼잘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